미국의 유아용 신발 제조회사 올리버브가 생분해 되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12개월까지 유아를 위한 신발 뉴비는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끓는 물에 30분가량 담가두면 설탕처럼 액체로 녹아서 사라지도록 설계됐는데요. 유아들은 금세 자라기 때문에 오래 용품을 쓰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와 같은 생분해 신발을 제작했다고 하네요. 올리버브의 공동 설립자이자 새 아이의 아버지인 제스 밀리케는 유아 및 아동용 제품 산업에는 낭비가 너무 많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으며 우리의 목표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과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습니다. 한편 뉴비는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수용성 플라스틱 폴리머와 수성 착색 잉크로 만들어지는데요. 주소재인 폴리비닐 알코올은 1950년대부터 의약품, 건강 및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소재로 물에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 대신 단일 폴리머 사슬로 분해되는 것이 특징. 제품군은 파스텔톤 4가지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46,000원대로 측정됐습니다.